어떻습니까? 안경 한번 씌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불 밝고요. 와! 타노스 사이즈인 것 같아. 와! 전매기의 보드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인가? 우리 얘기는 아직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피규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헐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헐크도 아니고 배너도 아니요. 프로토타입 공개 당시에 뭐 김용만 에디션이다, 뭐 이만기 에디션이다,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품 과연 뭐 닮았는지 또는 그 엔드게임의 헐크와 또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이 있는지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은 40만 원 중반대입니다. 44만 원대이고요. 이렇게 박스를 보여드리면 네, 일반적인 네, 박스보단 당연히 좀 크죠. 박스 크기를 조금 가늠해 보시라고 비교할 걸 가져와 봤습니다. 엔드게임 타노스 일반 버전과 똑같습니다. 네, 가로, 세로 길이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고요. 두께 또한 네, 같은 걸로 보이죠. 기존의 헐크 박스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크기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뭐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높이가 이 정도도 높고요. 가로 사이즈도 차이가 좀 납니다. 두께도 네, 이 정도 차이. 타노스 배틀 데미지 버전이랑 그런 거 보여드렸던 박스랑 디자인들이 다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헐크 마크잖아요, 그렇죠? 그 감마선 표시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짠. 어때요, 여러분들? 나는 못 봤어. 짜자자. 오, 뒤에 어벤져스 써 있습니다. 꺼내봅니다. 오, 오호. 아, 또 약간 새로운 느낌이네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 쪽부터 발 요렇게, 그쵸? 네, 헐크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뭐, 튀어나올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튀어나와져 있고, 네, 떡 벌어진 가슴, 네, 어깨 하며 가장 중요한 얼굴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조형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타노스나 헐크 같은 이런 이제 괴물들의 얼굴들은, 아니 괴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연두도 그랬고 확실히 조형이 더 막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거무튀튀한 수염도 너무나 훌륭하고 이렇게 이제 눈썹 밑으로 푹 이렇게 들어간 눈 하며 굳게 담은 입술도 좋고요. 이 옆에 이제 그 구레나루 쪽에 하얀색으로 이제 막 새치가 많이 생긴 모습, 살짝은 이제 반곱슬인 헤어. 네, 모든 게 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헐크 자체가 네, 이 엔드게임에서는 활약이 좀 미미하잖아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블립에서 이제 다들 되돌아오게 하는 그 핑거 스냅을 뭐 하기는 했죠. 대단하지만 뒤에 이제 그 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시간 동안의 그 전투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 헐크는 뭐 하나 그랬더니 어디 병사 한 명 이렇게 던지는 거? 뭐 그 정도 외에는 이제 뛰어갈 때 좀, 뛰어갈 때도 그 쟤 누구냐? 블랙팬서랑 싸웠던 애 그쪽에 부족. 걔보다도 느리더라고. 물론 이제 다쳤잖아. 아야 아야 해가지고 지금 오른팔이 이렇게 좀 많이 다쳐가지고 그랬는데 데미지 분 오른팔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일체형의 수트 특성상 뭐 교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뭐 들어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먹진 손이 이렇게 한 쌍이 들어있고요. 살짝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한 쌍에서 손은 두 쌍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 헐크의 네, 배너 박사에 뭐 이런 뭐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마크가 들어있는 오각형 스탠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얘는 이제 마른 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옆에 이제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긴 해요. 아, 뒤에서 보면 약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그런 전신 수트 쫄쫄이를 좀 입은 느낌이 뭔가 이래 멋스러운 건 없습니다. 사실 헐크는 찢어야 헐크고, 그죠? 좀 벗어야 헐크인데 전신 요런 뭐 운동복 같은 거를 입고 있는 헐크가 뭐 아직도 살짝은 어색하기는 합니다. 뭐 어깨 네, 움직임은 요 정도 롤링 롤링 정도는 출 수 있는 정도의 네, 팔에 올라감은 있습니다. 어우, 마찰관절이 뭔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좀 있네요. 요런 식으로 네, 주관절은 네, 요 정도의 구부러짐. 허리 관절이 하나가 있어요, 봐요. 허리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있고 아래쪽이 상체도 지금 보니까 배랑 가슴 관절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렇게. 소리 들리시죠? 네. 오, 두 칸까지? 한 칸. 두 칸. 아우. 그리고 다리 관절 요 정도. 와, 무릎 요 정도. 아, 귀여워. 내 다리 같아. 짧고 굵어. 궁디궁디도 뭐 이런 느낌이고 차려 자세밖에 되지 않았던 뭐 그런 액션 피규어들에 비하면 네, 일체형 수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 나름 좋아지고 단단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페서 헐크이기 때문에 안경을 또 써줘야 되겠죠. 안경 한번 씌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보면은 이제 그 카페에서 나타샤랑 캡틴 아메리카랑 앤트맨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뭐 그때랑 뭐 앤트맨 이제 시간여행 보낼 때, 네. 타임 트래블 했을 때 뭐 그때 안경을 좀 쓰고 있잖아요. 존재감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 나노 건틀렛이 두 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든 게 이렇게 나노 건틀렛을 개발할 때 그런 아이패드인 네,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일 수도 있겠죠? 뒤에 뭐 카메라는 달리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설계를 하고 있는 느낌들. 타임스톤과 리얼리티스톤과 마인드스톤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보이네요. 원래 막 옆에 약간 볼륨키도 살짝 만져지고 요 뒤에 카메라 카툭티 부분도 살짝 보였는데 요 친구는 없어요. 원래 없는 모델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인정. 그리고 나노 건틀렛이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비닐을 벗기면서 보니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기믹이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불이 안 들어오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렇게 두 채인데요. 하나는 역시나 네, 우리 헐크가 이렇게 네, 핑거스냅을 하잖아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타노스의 배틀 데미지 버전 나노 건틀렛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데미지가 없는 거, 깨끗한 부분이고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 6개가 다 채워져 있는 거. 아, 나노 건틀렛 한번 좀 빌려올게요. 네, 얘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 얘는 좀 가벼운 빈통 느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안쪽으로 보면은 장갑 아랫부분에 건전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긴 장갑 아랫부분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진짜 장갑처럼 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아하하하. 자, 헐크 오른팔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요거는 빼는 거야? 어머. 이따 보여드릴 텐데 수트를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요 까만색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빼주는 것 같아요. 빼볼까요? 안 빠지는데? 아, 돌려 빼는 거야. 어머 어머. 아, 기가 막힙니다. 그냥 쭉쭉 빠지지 않게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얘는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친구를 아래쪽을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냥 결합 파츠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를 쏙 빼주는 거예요. 얘를 빼주고, 그쵸? 여기에 주먹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결합을 해주면 라이트가 들어오는 이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장갑을 여기에 꽂게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타노스 배틀 데미지는 이 타노스의 전환을 잘라내서 꽂는 거라면, 그렇죠? 얘는 조금 더 장갑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뭔가 변화를 줬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배틀 데미지 버전의 이 장갑은 헐크에게는 맞지 않는다. 얘도 보면 그냥 전지가동 손이긴 해요. 전지가동 손인데 아래쪽이 보시면 네, 벌어지는 나노 건틀렛 장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너무 디테일하고 저는 사실 프로토타입 보고 요게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로 변형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두 개로 교체식이네요. 그러면 장갑 파츠와 장갑 아래 파츠를 스위치를 할 수 있어서 네 가지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건전지 넣어봤고요. 요거 일단 켜봤을 때 네, 라이트는 요 정도의 불 밝기입니다. 네, 켠 상태에서 이제 돌려서 넣어줘야 되고요. 라이트는 이 정도 밝기가 됩니다. 타임스톤 쪽은 굉장히 많이 빛나고 여기 뭐 파워스톤과 스페이스스톤까지도 좋아요. 마인드스톤 당연히 불 밝고요. 여기에 빼서 당연히 전지가동선을 또 넣어주면 또 이런 느낌. 네. 이거. 아, 하잖아요, 그죠? 아, 그게 아쉽네요. 헤드가 아 하고 있는 그 아 인상 쓴 그 헤드 그게 하나 들어와 있었으면 좀 좋긴 했을 텐데 그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헤드가 하나라는 거. 왼팔은 라이트가 들어오는 돌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요런 시계 느낌도 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츠가 열려있는 요런 느낌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자연스럽게 펼친 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렇게 건틀렛을 잡을 수도 있는 느낌이네요. 아, 손가락이랑 요렇게 맞네. 어머, 손을 뭐 넣는 느낌. 와, 끝으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사람 크기는 요 정도입니다. 이 배너도 어벤져스 1 때여가지고 굉장히 좀 젊을 때예요. 예, 요 정도 크기 비교가 되시겠죠? 실제 가장 컸을 때의 헐크든 이 정도 크기입니다. 크기 가늠이 되실 겁니다. 딱 그 인간과 헐크의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뭐 보시면 되겠어요. 타노스 사이즈인 것 같아요. 타노스 사이즈. 타노스가 좀 더 크긴 하네요. 예, 타노스가 살짝 더 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헐크의 육체에 배너의 정신이 깃든 프로페서 헐크 6분의 1 스케일 핫토이 보여드려봤습니다. 헐크가 이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치료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가 된 프로페서 헐크. 앞으로 또 마블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